한편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를 비롯해 북가주 8개 카운티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입니다. 한눈에 봐도 북가주의 상당 부분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 8일 나파밸리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17개 지역으로 번진 산불은 현재까지 건물 1,500여 채를 전소시켰습니다.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15명, 실종자 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소노마 카운티 센타로사 지역입니다. 한인주택 3채를 포함해 식당들과 주택들이 대부분 전소됐고 유명 와이너리를 비롯해 힐튼 호텔 등 관광업소들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Nothing left of, you know, these homes. People are calling us, wanting to know when they can get back into the homes and, you know, get their stuff. I just having a hard time telling me, you know, nothing left. 불길은 현재 시속 50마일의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산불 발생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 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